제2의 정상결전이 끝나게 된 이후 세계정부와 밀지모자 일당을 포함한 해적 간의 전쟁이 더욱 고조되어 갔고 세계정부에서는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혁명을 막아내기 위하여 세계정부의 군대를 전세계에 파견합니다. 그리고 에그헤드 섬에서 아카이누, 키자루, 세턴, 마스를 필두로 한 세계정부 측의 강자들과 드래곤, 루피, 사보, 고대로봇, 베가펑크를 필두로 한 해적 측의 강자들이 맞붙게 되었고 루피의 활약에 힘입어 해적 측은 고대병기 우라노스를 지켜놓은과 동시에 세계정부의 강자들을 격파하는 데 성공합니다. 또한 이무의 정체가 세계에 드러나게 되었고 하늘에서 고고하게 군림하던 황제는 제야로 끌려내려져 오며 최후의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와노쿠니에서 조로, 에이스, 지니샤를 필두로 한 해적 측의 강자들과 나수주로, 스모커, 로쿠규를 필두로 한 세계정부 측의 강자들이 격돌했고 조로의 활약에 힘입어 해적 측은 세계정부 측의 강자들을 격파합니다. 또한 고대병기 플루톤을 제작한 워터프라임의 예언대로 세계정부에게 플루톤을 넘겨주게 되었고 이는 훗날 신의 한수로 작용하게 되며 해적 측이 세계정부를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에그헤드 전쟁과 와노쿠니 전쟁이 시작될 무렵 어인섬에서도 거대한 규모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 중심에는 밀지모자 일당의 상디와 세계정부의 피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디와 피터는 고대병기 시라우시를 두고 겨루게 되며 어인섬 전쟁의 결과는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고로성은 제2의 정상결전 이후 회의를 개최하였고 세계 각국에서 일어난 혁명 저지와 고대병기 탈취에 대한 의제로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턴이 에그헤드 섬으로 향할 것이며 나스주로가 와노쿠니로 향하는 게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후 이무가 에그헤드 섬으로 향한 이후 피터는 이무의 명령을 받으며 어인섬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오로성은 잠시 텔레파시를 활용하여 소통을 시작하였고 루피와의 대결로 인해 지친 세터는 어인섬 고대병기 포세이돈이 잡는 섬이구려. 과거 고대병기 포세이돈인 시라수키가 있었다면 현재는 고대병기 포세이돈인 시라우시가 나타났지. 고대병기 포세이돈 역시 반드시 확보해야 하오. 라고 말했고 나스주로는 어인섬의 지리적 특성을 생각한다면 피터성이 향하는 게 가장 적합해 보인다만 이라고 말했고 피터는 그렇다면 내가 어인섬으로 향하겠소. 코의 능력과 샌드웜의 능력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어인섬은 나의 무대가 될 것이오. 반드시 고대병기 포세이돈을 탈취해오겠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해군원수 아카이누와 해군대장 키자루는 에그헤드로 향했으며 해군대장 로쿠규와 시로류 스모커는 와노쿠니로 향했소. 허면 해군대장 후지토라와 함께 어인섬으로 향하는 건 어떻소? 라고 물었고 피터는 좋은 생각이오. 하지만 어인섬의 지리적 특성상 후지토라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텐데 우선 그 녀석의 주력인 운석이 봉인되니 라고 말했고 나스조로는 또한 그 녀석의 과한 정의감 또한 변수가 될 줄 모르오. 후지토라 녀석을 파견하는 것은 변함없으나 신의 기사단의 원투펀치를 함께 파견하도록 하지. 라고 말했고 세터는 갈린과 이오를 말하는 건가? 확실히 그들이 조력한다면 어인섬에 어떠한 적이 나타난다고 한들 고대병기 포세이돈 을 지킬 순 없을 테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피터, 갈링, 이오, 후지토라가 어인섬으로 향하는 것이 확정납니다. 밀지모자 일당은 전세계에서 일어난 혁명을 확인한 이후 각 섬으로 지원을 가기로 결정했고 루피는 에그헤드 섬으로, 우섭은 엘바프로, 조로, 로빈, 프랑키는 와노쿠니로 향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고심하는 표정을 지으며 알라바스타와 어인섬을 두고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징베는 쌍디군 어인섬은 내게 맡기세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쌍디는 냉정한 표정을 지으며 아니 징베 함께 어인섬으로 향한다. 현재 세계정부의 움직임을 고려한다면 이들이 노리는 것은 고대병기이다. 그렇다면 반드시 혁명군의 본거지 와노쿠니 어인섬 이 세 섬의 전력을 집중할 거야. 혁명군의 본거지는 나조차 위치를 모르고 와노쿠니에는 마리모 검사가 향했다. 그렇다면 내가 어인섬으로 향하여 시라우시장을 지켜줘야 한다. 비비장에게는 미안하지만 말이야 라고 말하며 담배를 태웠고 징베는 쌍디의 해안에 감탄하며 그렇군 상황이 상황인 만큼 더욱 냉정하게 앞을 봐야겠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징베 어인섬으로 향하기 위해선 반드시 네가 필요하다. 나는 루피처럼 맥주병은 아니다만 그래도 망망대해 속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순 없으니 라고 말했고 징베는 쌍디 어인섬이 붕괴된다는 것까지 예상한다는 건가? 그것이 아니라면 망망대해라는 표현을 할 리는 없을 텐데 라고 말했고 쌍디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담배를 태우며 그래 징베 네 고향이라 유감이다만 오로성 중 하나가 반드시 나타날 거다. 그렇다면 어인섬이 붕괴되는 것을 각오해야 해. 하지만 그것은 어인들이 당당히 지상으로 나와 인간과 어인의 화합이 시작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할 테지. 걱정 마라. 반드시 세계정부를 무너뜨려주마. 루피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건 당연한 거라고. 라고 말하며 웃었고 징베 역시 호탕한 웃음을 보이며 쌍디와 함께 어인섬으로 향하는 것을 결정짓습니다.
쌍디와 징베가 어인섬으로 향하는 것이 결정되었고 징베는 곧바로 쌍디를 들쳐매고 어인섬으로 향하려 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자신의 배낭에 간단한 짐가지를 챙겼고 잠수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나미짱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요? 라고 물었고 나미는 고심 끝에 다른 섬들도 중요하겠지만 릴리와 관련이 있는 알라바스타가 최우선이겠지 라고 말했고 브룩은 요호호호 그렇다면 저도 알라바스타로 향하죠. 라분과는 이미 제외하였는데 그것은 루피 선장님의 덕이 입니다.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고 쌍디는 웃음을 지으며 이미 한번 죽은 거 아니냐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징베는 그렇다면 초파 자네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역시 드럼섬인 건가 라고 물으나 초파는 아니 나도 알라바스타로 향하겠어 드럼섬으로 가서 닥터 구레아를 만나보고 싶지만 드럼섬은 세계정부의 표적이 아니라서 역시 알라바스타로 향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그렇다면 모든 임무를 완수한 이후 우리가 결할 곳은 역시 샤본디 제도인가 일이 무사히 풀린다면 말이야 라고 중얼거렸고 초파는 쌍디 그런 말은 하지마 왜인지 재수 없단 말이야 라고 농담을 하며 플래그를 세우지 말라고 말하였고 쌍디는 지상에서의 마지막 담배를 태운 이후 곧바로 징베와 함께 어인섬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나미 브룩 초파는 써니오를 타고 알라바스타로 향합니다. 피터가 어인섬으로 향하는 것이 확정났고 피터는 곧바로 후지토라 갈링 2호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나를 필두로 하여 우린 어인섬으로 향한다.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고대병기 시라오시를 생포하는 것, 차선책으로 사살하는 것을 허용한다. 라고 말하였고 후지토라는 시라오시는 용궁왕국의 공주가 아닙니까? 한나라의 공주를 건드렸다간 세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겁니다. 라고 말했고 피터는 버러지들의 의견 따위 알바 아니다. 시라오시 아니 포세이돈이 가진 힘은 너무나도 위험하다. 전 세계의 모든 해왕류와 어류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존재란 매우 성가신 것이지. 라고 말했고 갈링은 확실히 우리가 그 힘을 얻지 못할 것이라면 그 녀석을 사살하는 것이 이로운 것이겠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오는 웃음을 터뜨리며 몇십 년 만에 출정인지 모르겠군요. 세계정부에서 믿어주신 만큼 확실한 결과로 보답하도록 하겠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허면 용궁왕국의 거센 저항은 어떻게 대처하실 셈이오 그 많은 어인들을 모두 죽일 수도 없고 라고 말했고 피터는 벌레들이 인간을 막아선다면 그 앞에는 죽음만이 기다릴 뿐이다. 후지토라 아니 이쇼 쓸데없는 생각이라면 버려라. 그간 니 녀석이 버려온 세계정부를 적대시하는 행위 역시 니 녀석이 해군 대장이기에 묵인되었을 뿐이다 라고 경고하였고 후지토라는 전혀 위축되지 않으며 정의에도 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 역시 세계정부의 일원이긴 하나 세계정부가 정도를 넘어선다면 그땐 제가 직접 막아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굳이 더 실랑이를 하면 얻는 게 없기에 알아서 잘 판단하리라 믿지 나 역시 잘 길들여 놓은 사냥개를 잃고 싶진 않으니 라고 말했고 이오는 후지토라를 노려보며 건방진 하계인 같으니라고 감히 오르선께 언성을 높이는 거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링이 이를 막아서며 간혹 정의감이 불타는 경우 저러는 경우도 존재하지 이오 자네도 그만하게나 후지토라 역시 우리의 귀중한 전력일세 라고 말합니다. 용궁왕국의 국왕 넵튠은 세계정부가 혁명이 일어난 각국을 향하여 군대를 파견하여 응징을 시작했다는 뉴스를 접합니다. 그리고 넵튠은 걱정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세계정부가 조만간 들이닥치겠군. 용궁왕국 역시 혁명의 의사를 표했으며 이곳엔 고대병기 포세이돈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후카보시는 걱정 마십시오 아버님. 지리적 특성상 세계정부가 용궁왕국을 뚫어내긴 힘들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넵튠은 여전히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아니 일전에 로브루치 한 사람에게 용궁왕국은 침입을 허용한 것을 잊었나 그때 불주먹이 없었더라면 용궁왕국은 불바다가 되었을 거야 잊지 말기에 세계정부의 강자들의 힘은 상상을 초월하네 10만 군대가 있다고 한들 진정한 강자의 앞에선 허수아비일 뿐일세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후카보시 역시 걱정을 하며 이번에도 구세주가 나타나 주어야 할 텐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가 나타났고 넵튠과 후카보시는 매우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이며 설마 자네가 나타날 줄이야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완벽한 타이밍이구려 라고 소리칩니다. 넵튠과 후카보시가 목격한 어인섬의 구세주는 마르코였고 마르코는 비스타 조주를 포함한 신흰수염 해적단과 함께 어인섬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아버지와 어인섬의 인연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요이 우리가 와서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요이 라고 말했고 넵튠은 웃음을 지으며 흰수염 자네와 나의 맹세는 자네가 하늘을 가서도 지켜지는구만 헌데 마르코 에이스는 어디에 있나 라고 물었고 마르코는 에이스는 와노쿠니로 향했다 요이 와노쿠니 역시 세계정부의 공격 대상이 된섬 이라고 말했고
사고 냅튠아 그렇군. 하지만 자네들이 온 것만으로도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나 다름없다네 라고 말했고, 신흰수염 해적단은 해저 근처에 모비딕을 세워둔 이후 우선 영국왕국 내부로 진입하여 세계정부의 동태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준은 세계정부의 전력이 집중된 섬은 에그헤드 섬과 와노쿠니 라고 말했고, 마르코는 설마 고대병기와 관련된 섬에 전력을 집중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어인섬 역시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세계정부의 전력이 집중될 텐데 라고 말했고, 비스타는 우리 말고도 반드시 이곳을 지키고자 할 녀석이 나타날 걸세, 그렇게 된다면 그들과 합류하여 이곳을 지키면 될 걸세 라고 말했고, 마르코는 어중간한 녀석으로는 성도 안 찰 거라고 요이, 어쩌면 거대한 전쟁이 우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요이 라고 말합니다. 시점은 조금 미래로 이동하여 루피가 에그헤드 섬에서 세계정부와의 대결에서 판정승을 거둔 뒤 샤본디 제도로 향한 시점으로 이동합니다. 루피는 고대로봇과 거인족의 도움으로 에그헤드 섬에서 무사히 탈출하는 데 성공하였고, 루피와 우솝 드래곤과 혁명군은 샤본디 제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루피와 우솝은 샤본디 제도에서 파산하였고, 루피는 드래곤, 사보, 우린 여기서 동료들을 만나기로 했어, 짧은 시간이지만 즐거웠어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루피 훌륭하게 자라주어 고맙구나, 우리는 에그헤드 섬이라는 본거지를 잃었으니 우선은 과거 우리의 본거지였던 뉴하프만 왕국으로 향하여 우선 전력을 재정비하고 최후의 전쟁을 기다릴 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루피를 바라보며 다음에 만나게 되면 에이스와 너를 뛰어넘어주지, 화염화염 열매의 능력을 모두 익혀서 돌아오마 라고 농담을 하였고, 루피는 웃음을 지으며 니시시시 기다리게 사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과 사보를 포함한 혁명군은 곧바로 뉴하프만 왕국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루피는 우솝에게 아직 조로와 쌍디의 소식은 들리지 않네, 오렌푸시 와노쿠니와 어인섬에서 오로선과 격돌했다고 들었는데 그 둘이라면 어련히 잘하겠지만 말이야 라고 말했고, 우솝은 그 둘이라면 전혀 걱정은 안되지만 남이 초파 부르기 알라바스타로 향했다는 건 조금 걱정인데, 루피 너도 알다시피 알라바스타는 공백의 백년과 깊이 관련된 섬, 그곳에도 오로선이 나타날지 모른다고 라고 말했고, 루피는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뭐 그게 진짜냐 라고 말했고, 우솝은 다행히 아직은 알라바스타 쪽도 별 소식이 없지만 혹시 모르지 정보를 통제당하고 있는 건지 라고 말했고, 루피는 우솝 당장 준비해 알라바스타로 향한다, 나미네랑 합류해서 다시 샤본디로 오자 라고 말했고, 우솝은 그래 내 생각에도 그게 좋겠어 라고 말했고, 우솝은 곧바로 2인용 배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솝과 루피는 곧바로 알라바스타로 지원을 갑니다. 세턴 마스가 에그헤드 섬으로 향하였고, 피터가 어인섬으로, 나스주로가 와노쿠니로 향하였고, 워큐리만이 마리주아에 남아 상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모마저 직접 에그헤드로 향한 이후 워큐리는 홀로 마리주아를 지키고 있었고, 이모는 마스, 세턴과 함께 마리주아로 복귀하는 와중에 곧바로 워큐리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이모님 방금 방송으로 인해 전세계의 금단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부를 통제 조작하고는 있으나 모르건즈 녀석이라는 변수가 있기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모는 그런 것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미 물은 엎질러졌다, 지금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확실한 승리를 가져오는 것, 현재 다른 곳의 상황은 어떠하지 라고 물었고, 워큐리는 방금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만 나수주로성이 결국 롤루누와 조로에겐 패배했다고 하나, 와노쿠니에서 도주하여 마리주아로 돌아오고 있으며 고대병기 플루톤을 탈취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피터는 여전히 소식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모는 그렇다면 넌 곧바로 알라바스타로 향하여 비비를 확보해라, 네팔타리 가문은 과거에도 변수를 만들어 포네그리프를 세상에 남긴 가문이다,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다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알겠습니다 이모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곧바로 알라바스타로 출격할 준비를 마쳤고, 워큐리는 급하게 타섬으로 출격한 신의 기사단을 제외한 모든 신의 기사단을 소집합니다. 또한 워큐리는 콩을 호출하였고, 콩에게 함께 알라바스타로 향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콩은 워큐리의 명령을 받아들였고, 표면적으로는 콩과 신의 기사단이 이끄는 해군이 알라바스타로 향하였고, 워큐리는 비비를 생포하려 합니다. 샹크스는 티치와의 전투가 끝난 이후 세계의 각국에서 혁명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급하게 드래곤에게 연락하나 당시 드래곤은 에그헤드 섬에서 세계정부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터라 샹크스의 연락을 받을 틈이 없었고, 샹크스는 정말이지 전쟁의 연속이군 라고 말했고, 벤베크맨은 담배를 피며 소용돌이 휘말린 느낌이로군, 하지만 마냥 불평을 하고 있을 순 없어, 샹크스 다음 목적지는 어디지 라고 물었고, 샹크스는 드래곤에게 연락하여 혁명군을 지원하려 했으나 드래곤은
대군은 연락이 닿지 않는군.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지원이 시급한 곳은 아마 고대병기가 있는 어인섬과 와노쿤이겠지. 세계정부는 반드시 고대병기를 손에 넣으려 할 테니 라고 말했고, 벤베크메나 와노쿤이는 변함없는 철벽이 요새일 테고 운명적으로 본다면 롤로누와 조로가 향할 테다. 또한 어인섬은 이미 신흰수염의 작단이 움직인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섬은 알라바스타가 아닌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그렇겠군, 네팔타리 가문은 세계정부의 입장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테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솝은 그렇다면 우린 곧바로 알라바스타로 가는 게 어때, 마침 여기서 거리도 그리 멀지 않고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좋다, 우린 알라바스타로 향한다 라고 말했고, 빨간머리 해적단은 곧바로 알라바스타로 향하여 비비의 신변을 확보하려 합니다. 대의의 정상결전이 끝난 이후 비비는 알라바스타 왕국에서 휴식을 취하며 세계의 정세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계정부가 혁명의 의사를 표한 각국을 향한 군대를 파견했다는 정보를 접했고, 머지않아 세계정부의 군대가 알라바스타에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브라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 위하여 알라바스타에 주둔 중인 군대를 결집시켰으며 알라바스타 국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코브라는 비비에게 세계정부가 노리는 것은 선대 알라바스타의 여왕인 릴리 여왕과 무척이나 닮아있는 너일 것이다. 지금 당장 페루와 함께 이 나라를 떠나가라. 이전에는 혁명군의 참모총장 사부라는 사내가 우리를 지켜냈지만 이번에도 누군가가 도우러 오리라 장담할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제2의 정상회전이 일어나기 직전 사부가 갈링을 막아서며 비비가 납치되는 것을 저지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비는 코브라의 명령을 거부하며 아니되옵니다 아버님, 나라의 왕이 국민들을 저버리고 도주한다면 그건 더 이상 왕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죽더라도 알라바스타에서 죽겠습니다. 선대 여왕이신 릴리 여왕님과 마찬가지로 이 목숨이 다하는 한이 있더라도 세계정부를 무너뜨리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고, 코브라는 비비의 완강한 의지를 꺾지는 못하리라 생각하며 애인 줄만 알았더니 다 컸구나, 이 의지가 그렇다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곳을 지켜보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코브라와 알라바스타 국민들은 전쟁을 준비합니다. 징베와 상디는 어인섬으로 지원을 향할 것을 결정하였고, 징베는 상디를 업은 채 빠른 속도로 어인섬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상디는 수영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에 호흡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으나 수압이 점점 거세질 때마다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고, 징베는 상디군 조금만 더 참아주게나, 이런 방법이 아니라면 어인섬으로 진입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네, 그렇게 된다면 이미 늦을지도 모르지 라고 말했고, 상디는 알고 있다고 징베, 나의 상태 따윈 생각하지 말고 빠르게 어인섬에 진입하는 것만 걱정하라고, 만약 늦어서 실화장을 잃게 된다면 그때 내가 참을 수가 없을 거라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징베는 매우 빠른 속도로 해저로 진입하였고 고작 3시간 만에 어인섬의 입구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어인섬의 입구에는 고대 해왕류들이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상디는 놀라는 모습을 보이며 너희들은 라프텔에서 보았던 만물의 소리를 듣는 자를 기다리기 위해 라프텔에 주둔 중이라고 하지 않았나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고대 해왕류는 만물의 소리를 듣는 자는 이미 나타났지 않느냐, 새로운 조이보이가 원피스를 손에 넣은 시점 우리의 역할은 끝났다, 그렇기에 우리도 우리의 주인이 있는 곳으로 복귀한 것이다 라고 말했고, 징베는 그렇군, 루피가 라프텔에 도달하여 원피스를 찾은 시점 이정표를 자처했던 너희들의 역할은 끝이 난 거지, 현대 주인이라 하면 이라고 물었고, 고대 해왕류는 우리 모두 선대 용궁왕국의 공주 시라수키 공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그녀가 환생했으니 주인을 모시러 오는 게 당연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상디는 발끈하며 어이 시라우시에게 주인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이라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대 해왕류와 상디가 설전을 이어가는 사이 용궁왕국의 문이 개방되었고 마르코와 넵튠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상디, 징베, 너희들이 도우러 온 것인가, 강한 패기가 느껴져 확인하러 왔건만 세계정부의 강자들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요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징베는 마르코, 자네가 벌써 움직였을 줄이야, 설마 이곳에 에이스도 와 있는가 라고 물었고, 마르코는 아니 에이스는 와노쿠니로 향했다 요이, 야마토 역시 마찬가지지 라고 말했고, 상디는 와노쿠니는 확실히 방어할 수 있겠군, 마리모 녀석과 에이스 두 녀석이 막아선다면 오로성 전원이 움직이는 게 아닌 이상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으니 말이야, 그렇다면 우린 이곳을 전력으로 사수한다, 마리모 녀석이 해냈는데 이곳이 뚫리게 되면 동료들에게 체면이 서질 않는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징베, 넵튠, 상디, 마르코는 곧바로 용궁왕국으로 진입하며 자신들에게 다가올 거대한 소용돌이를 기다립니다.
피터는 갈링을 포함한 세계 정부의 강자들과 함께 어인섬으로 향하는 것이 확정난 이후 갈링과 함께 어디론가 향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어인섬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코팅이 된 군함이나 잠수함이 필요한데 코팅선은 해왕류의 공격에 취약하니 잠수함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토록 많은 잠수함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고 피터는 그래 이젠 자네도 알 자격이 있겠지. 자네와 콩은 그간의 공로와 능력을 인정받아 우리와 그분에 이은 여섯 번째 블루 수술의 대상자이니 라고 말했고 갈링은 매우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허면 역시 당신들의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존재했던 것이군요 라고 말했고 피터는 그래 그분의 존함은 네로나 가문의 이무성 세계정부를 창설한 20개의 왕국의 왕중 중심에 있던 분이시다. 과거 그분은 조이보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세계정부를 창설하는 데 성공했고 고대병기를 활용하여 전세계의 해수면을 200m나 상승시켰고 훗날 언젠가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을 우려하여 선박뿐만 아니라 잠수함을 제작해 놓을 것을 명령하셨다. 그리고 이제서 그분의 해안이 빛을 발하는군. 이 잠수함들을 활용하면 어인섬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며 수많은 병력을 어인섬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역시 신들의 정점은 통찰력의 깊이가 급이 다르군요. 그분의 존재를 알게 된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천룡인과 세계정부의 번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자네의 아들 샹크스도 자네 같았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능력은 출중하나 사상이 틀려먹었군. 이번 기회에 자네의 아들도 제거할 수밖에 없다네. 그래도 상관없나? 라고 물었고 갈링은 신에게 대항한 자, 쓰레기에게 동조한 자, 그런 녀석들은 쓰레기와 동급, 아니 그 이하입니다. 제거되는 게 당연하지요. 라고 말하며 충성심을 드러냈고 피터는 흡족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훌륭하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피터가 이끄는 세계정부의 강자들은 특수잠수함을 타고 어인섬으로 향합니다. 넵튠은 세계정부의 강자들이 어인섬을 침공할 것을 예상한 이후 시라우시에게 더욱 깊숙한 해저로 몸을 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체 겁이 많았던 시라우시는 곧바로 어인섬에서도 가장 깊숙한 해저로 향합니다. 하지만 시라우시는 그 순간 루피를 떠올렸고 루피가 자신에게 언제 어디서든 지켜주겠다고 말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라우시는 자신이 고대병기 포세이돈이며 모든 해왕류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 역시 숨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라우시는 아바마마 저도 싸우겠어요. 여인족의 운명이 달렸는데 저도 숨을 수만은 없어요. 라고 말했고 넵튠은 시라우시에게 감동을 받으며 밀짚모자를 만난 이후 무언가 변한 것인가 라고 중얼거린 이후 시라우시가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하지만 넵튠은 아직 너는 어리다묘. 그러니 전방에서 싸우는 것만은 허락 못한다. 후방에서 모두를 서포트하도록 해라묘.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라우시는 고개를 끄덕였고 곧바로 어인섬 중심부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고대 해왕류들이 나타나 있었고 어인섬의 주민들조차 경악하며 저렇게 거대한 해왕류는 처음 본다. 설마 우리를 공격하는 건 아니겠지? 라고 말하며 겁에 질린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고대 해왕류들은 시라우시를 바라보며 당신입니까?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 라고 말했고 시라우시는 고대 해왕류의 말을 유일하게 알아들었고 시라우시는 당신들은 누구신가요? 라고 물었고 고대 해왕류는 선대 어인섬의 공주 아니 선대 포세이돈이신 시라수키님의 신복들입니다. 이젠 당신이 저희들의 새로운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라우시는 그렇다면 저를 도와 세계정부의 침입을 막아주세요. 어인섬은 지금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대 해왕류는 알겠습니다. 헌데 벌써 미상의 존재들이 접근 중이군요. 라고 말하며 견문색 폐기를 사용하여 세계정부의 잠수함이 어인섬을 향해 접근 중인 것을 눈치챕니다. 그리고 시라우시는 이 모든 사실을 넵튠에게 전해주었고 넵튠은 고대 해왕류라면 기록에서 본 적이 있다. 저들은 라프텔에서 새로운 조이보이를 기다린다고 들었는데 밀짚모자가 해적왕이 된 이후 해방된 것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어인섬에 주둔 중인 해적 측 인물들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고 마침내 세계정부의 마크가 새겨진 잠수함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들은 곧바로 어인섬으로 진입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시라우시가 고대 해왕류를 포함한 해왕류들에게 모두 잠수함을 막아주세요 라고 소리쳤고 고대 해왕류를 포함한 무수히 많은 해왕류들이 일제히 세계정부의 잠수함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고대 해왕류들의 폼이 변하게 되었고 몸에 가시 같은 게 돋아났으며 덩치가 더욱 커지며 매우 위협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피터는 잠수함 속에서 이를 바라보며
고대 해왕류 저 녀석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은 고대 병기 포세이돈이 전투에 잠전했다는 뜻인가. 하지만 아직은 시라수기에 비하면 애송이다. 고작 이 정도 숫자의 해왕류로는 우리의 진격을 막아서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전 함대에게 예상대로 해왕류가 나타났다. 저는 다이나스톤을 사용하여 해왕류들을 처리한다 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다이나스톤은 과거 제파가 그랜드라인을 모조리 불태워버릴 계획인 그랜드 리부트 계획을 시도할 때 섬들을 불태워버릴 목적으로 사용한 무기로 고대병기와 맞먹는 힘을 가졌다고 전해지는 매우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세계정부에 잠수하면서 일제히 다이나스톤이 해왕류들에게 향해 날아갔고 다이나스톤이 폭발하며 해왕류들의 대부분이 쓰러집니다. 하지만 다이나스톤은 공기와 접촉을 하면 더욱 큰 효과를 내나 해제에는 공기의 양이 적었기에 평소에 다이나스톤보다는 약한 효과를 냈고 고대 해왕류들은 다이나스톤을 버텨내는데 성공합니다. 고대 해왕류는 다이나스톤을 버텨내는데 성공했으나 오랫동안 라프텔의 이정표를 자처하며 신체 능력이 크게 저하됐던 터라 꽤나 큰 부상을 입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오가 나타나 능력자들은 참 불쌍하단 말이야. 고작 바다속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힘을 온전히 다루지 못하니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잠수함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해군들은 당황하며 이곳은 깊은 해저라고 인간이라면 수압을 견디기 힘들텐데 라고 말했고 묘묘 사기 중장은 경고망동하지 말아라. 이 역시 작전의 일부다. 저분은 신의 기사단 부사령관 2호 폐기를 극한으로 단련한 비능력자. 물속에서 버티는 것은 당연지사. 직접 고대 해왕류들을 쓰러뜨리고 진입로를 확보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타이밍을 맞춰 어인섬으로 진입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대 해왕류는 2호를 인식하며 고작 3미터도 안되는 작은 생명체 따위가 라고 말하며 곧바로 2호를 빨아들여 삼켜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2호는 자신의 양주먹에 무장색 폐기와 폐양색 폐기를 휘감은 이후 자신의 양주먹을 맞닿으며 충격파를 일으키며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기술인 권폐충돌 소용돌이를 사용하여 매우 거대한 소용돌이를 생성하여 거대 해왕류들을 공격하였고 다이나스톤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거대 해왕류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갈링은 매우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사실상 신의 기사단이라는 이름이 유지되는 건 나와 이오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젊은 나이에 이미 재능을 드러내며 현재 신의 기사단 부사령관직을 수행 중인 이오는 내가 평가하자면 해군대장을 능가하는 강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오가 고대 해왕류들을 날려버리는데 성공하였고 세계정부의 잠수함은 일제히 어인섬으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상디는 담배를 피며 드디어 시작인가 세계정부 녀석들 많이들 몰려왔군. 하지만 시라짱은 절대로 넘겨줄 수 없다고 라고 말했고 마르코는 동감이다 요이 검은 다리 이제 곧 지원군도 도착할 터이니. 그리고 상디는 지원군이라면 불주먹을 말하는 건가 라고 물었고 마르코는 고개를 저으며 에이스는 아니지만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녀석이라고 요이 라고 말합니다. 마르코는 어인섬으로 향하기 전 자신들만으로는 세계정부의 강자들을 막아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디가 지원으로 온다는 사실조차 알 방법이 없었기에 지원군을 부르려 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이제는 신흰수염 해적단에 합류한 위블에게 위블 정말 같이 안 갈 거냐 요이 라고 물었고 위블은 눈물을 흘리며 엉 마르코 미안해 물속으로 들어가는 건 너무 무섭단 말이야 그리고 아버지의 고향도 지켜야 하고 라고 말했고 조조는 웃음을 지으며 덩치에 비해 겁이 많구나 녀석 마르코 어차피 스핑크스 섬을 지킬 사람도 필요하다 이 녀석 보고 우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스핑크스 섬을 지키라고 하는 게 어떤가 라고 물었고 비스타 역시 동조하며 무섭다는 녀석을 억지로 끌고 갈 순 없지 이 녀석이 에이스가 없는 시점 우리 해적단의 가장 든든한 전력임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라고 말했고 마르코는 고심 끝에 위블에게 그럼 위블 넌 스핑크스 섬을 지키고 있어라 요이 우리는 어인섬으로 가겠다 요이 라고 말했고 위블은 엉 미안해 아버지의 고향은 확실히 지키고 있을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조즈 비스타에게 우리만으로 세계정부를 막는 것은 역부족일 것이다 요이 더군다나 어인섬은 평범한 섬과는 다르게 고대병기 포세이돈이 잠들어 있다 요이 그러니 필히 지원군이 필요하다 요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준은 그렇다면 최소 사왕급에 준하는 녀석 정도는 필요하겠군 헌데 그런 지원군을 어디서 구한단 말이지 라고 물었고 마르코는 제2의 정상결전에서 아군으로 싸워온 녀석들 중 점찍어 놓은 녀석들이 있다 요이 마침 그 녀석들이 본거지는 근처 선박으로 다같이 이동하면 좀 걸릴테니 내가 속전속결로 날아갔다 오겠다 요이 라고 말하였고 마르코는 곧바로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비스타는
사왕을 움직이려는 건가 라고 중얼거립니다. 마르코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크로스길드의 본거지였고 마르코는 최고 속력으로 비행하며 반나절 만에 크로스길드의 본거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빨간머리 해적단은 현재 소재지를 알 수 없고 밀짚모자 일당은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을 터 또한 혁명군 역시 세계정부와 대치중 그렇다면 현시점 우리를 도울 세력은 크로스길드 뿐이다 요이 그들을 반드시 포섭해야 하는데 매의 눈이 제2의 정상결전 이후 임펠다운에 수감되었기에 저 녀석들 역시 움직일 명분은 있다 요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르코가 크로스길드의 본거지에 나타났고 이 소식이 크로스길드의 수뇌부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버기는 뭐 불사조 마르코가 나타났다고 설마 매의 눈이 붙잡힌 틈을 타 크로스길드를 괴멸시킬 생각인가 라고 말했고 도플라밍고는 툭툭툭툭 그렇다면 정말 큰일인걸 현재의 우리로선 신힘수염 해적단을 막아낼 수 없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여유롭게 담배를 피며 아니 마르코가 혼자 나타났다는 건 선제 공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 원하는 게 있다는 거다. 만약 우리를 공격할 심산이었다면 불주먹 에이스가 나타났을 테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리아는 히히히히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만 어지간히 급한 모양이군 아니면 이참에 마르코를 크로스길드에 영입해버리는 건 어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우선 이야기를 듣고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라고 말했고 버기는 그래 허튼 짓을 할 녀석도 아니고 어이 밖에 누구 없나 당장 마르코를 회의실로 들어오라고 해라 라고 말합니다. 세계정부는 알라바스타의 공주 비비를 회수하기 위하여 우선은 사이퍼폴과 해군으로 구성된 정예 부대를 보내어 버스터콜을 시도하려 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워큐리 빨간머리 해적단 루피 등이 등장하기 이전이며 그들이 등장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았기에 사실상 이것은 거대한 전쟁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버스터콜 역시 알라바스타 입장에서는 극복하기 힘든 대위기였고 알라바스타의 항구에는 해군의 군함이 가득 들어찹니다. 그리고 해군본부 중장 차도는 알라바스타 왕국의 공주 비비를 넘긴다면 알라바스타를 수장시키는 것만은 봐주마 라고 말했고 사이퍼폴 이지스 제로 마하 역시 무의미한 저항은 국민의 목숨을 잃게 할 뿐이다 코브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코브라와 비비는 차마 국민들에게 자신들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는 말을 할 수 없었기에 고심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구성한 알라바스타의 군대를 통솔하는 호자가 나타나 코브라왕과 비비 공주님은 분명 나라를 벗어나 호의호식할 수 있었음에도 알라바스타에서 죽기 위해 이곳에 남아 계신다. 또한 크로커다일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다. 모두가 크로커다일에게 현혹되었을 때도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며 수모를 견뎌오신 분이다. 이제 우리가 은혜를 갚을 차례다. 목숨이 아까운 자들은 도망가도 좋다. 하지만 나와 함께 긍지를 지킬 전사들은 전진하라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알라바스타군과 세계정부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알라바스타군과 세계정부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알라바스타군의 패기는 좋았다만 현실적으로 세계정부의 체급이 훨씬 컸기에 사실상 전쟁이 지속될수록 세계정부의 일반적인 학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세계정부군은 알라바스타의 수도인 아르바나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탈환하는데 성공하였고 알라바스타군은 아르바나를 사수하며 힘겨운 혈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군본부 소장 마스터인은 차돈에게 차돈 중장님 전쟁을 시작한 지 약 이틀 만에 아르바나를 제외한 모든 구역을 탈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차돈은 여유롭게 담배를 피며 아르바나는 침략을 방어하기에 특화되어 있군 고지대라 접근하기도 힘들고 그건 그렇고 다른 곳의 상황은 어떠한가 만약 알라바스타를 지원할 세력이 나타난다면 우리 역시 지원군을 부르도록 매뉴얼이 되어 있으니 라고 말했고 마스터이 소장은 에그에 대해서 세계정부와 혁명군이 맞붙었고 거의 대결의 막바지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또한 와노쿠니와 어인섬에서도 한창 항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약 30개 섬에서도 혁명이 일어났으나 대부분 세계정부가 혁명을 진압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차도는 확실히 세계정부의 힘은 강하군 대계를 통솔하는 집단다워 라고 말합니다. 한편 아르바나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탈환당한 알라바스타는 대위기에 빠지게 되었고 코브라와 비비는 이틀간 잠도 자지 못했으며 제대로 먹지도 못했기에 몰골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비는 절망하며 이럴 때 밀짚모자 일당만 있었더라면 오늘따라 동료들이 더 그리운걸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알라바스타의 상공에서 비행선 한 대가 나타났고 그 비행선에는 밀짚모자 일당의 졸리로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알라바스타군과 세계정부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사이퍼폴 이지스 제로 마하는 밀짚모자 일당 설마 해적왕의 등장인가 라고 소리칩니다. 또한 비비 역시 매우 놀라며 설마 루피 이번에도 우리를 구해주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알라바스타 상공에 나타난 밀짚 모자일 땅은 부륵 나미 초파였고, 나미는 제우스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세계 정부를 향하여 강력한 번개를 내려칩니다. 그리고 차돈 중장은 당황하지 마라. 다행히도 해적왕 루피, 세계 최강의 검사, 검은 다리 쌍디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해협의 징배 역시 보이지 않는다. 해적왕의 일당이라고 하더라도 쩌리들은 쩌리들일 뿐. 깃발 따위에 쫄지 말고 진격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부륵은 웃음을 지으며 요호호호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서도 해군충 역시 해군대장은 보이지 않군요. 해군중장 따위 전혀 두렵지 않으니 해군 역시 쩌리들밖에 없는 건 매한가지군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초파는 순식간에 럼블볼을 사용하여 거대한 괴수처럼 변하였고, 초파는 제2의 정상결전 이후 럼블볼을 배합하여 새로운 모드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고. 더 강력하고 거대해진 괴수 모드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초파는 순식간에 전장을 휘젓기 시작하였고, 순식간에 알라바스타 측의 사기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미는 비비에게 비비 구하러 왔어 라고 소리쳤고, 비비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나미 또 너희들이야, 알라바스타는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라고 말했고, 나미는 X자가 새겨진 팔을 치켜 세우며 우린 동료라고 라고 소리칩니다. 마르코는 크로스길드에게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홀로 크로스길드의 본거지로 향했고, 마르코는 크로스길드의 간부들과 접촉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대외적으로는 사왕이며 크로스길드의 수장이기에 마르코라는 외부의 손님이 찾아오자 무게를 잡으며 마르코를 압박하려 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마르코가 크로스길드의 회의실로 들어오자마자 흰 수염의 오른팔이 여기 무슨 일이지, 설마 내 무기라도 가지러 온 건가, 하지만 그건 힘들텐데 말이야, 설령 전성기 시절 흰 수염이 부활한다고 해도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르코는 오랫동안 버기를 봐왔기에 버기의 실체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마르코는 결국 웃음을 참는데 실패하며 으하하하 어이허이 너무 힘주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이, 버기 니 녀석을 30년이나 봐왔는데 세간에서 사왕이라고 불러준다고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것 아니냐고요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과 도플라밍고 모리아 역시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고, 버기는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며 어이 여기 뭐하러 온 거냐 라고 말했고, 마르코는 소식은 들어서 알겠지, 세계정부가 혁명이 일어난 섬들을 공격하고 있다요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세계정부가 노리는 섬은 고대병기와 관련 있는 섬이다요이, 어인섬 모아놓군이 혁명군의 본거지, 우리는 어인섬을 지켜야 한다요이, 고대병기가 세계정부의 손에 넘어간다면 그땐 걷잡을 수 없게 될 테니요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지, 어이 제2의 정상결전에서 한번 도와줬다고 착각하지 마라, 우린 괜히 명분도 없는 전쟁에 참전했다가 매의 눈이라는 전력을 잃게 되었다고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그러니 더더욱 물러서면 안 되는 거다, 세계정부가 밀짚모자 일당을 무너뜨린다면 그 다음 제거 대상은 현재 사왕이라고 불리고 있는 우리들이 될 거다 요이, 특히 세계정부의 현상금을 건 이 녀석들은 즉결 처분 대상이라고 요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일리가 있는 말이다, 밀짚모자나 세계정부 모두 마음에 들진 않는다만 세계정부가 정상의 자리를 굳건히 지킨다면 우리 역시 무사태평하게 지낼 수만은 없겠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리아는 히시시 붙잡힌 매의 눈 녀석도 구해야 하고 말이야 라고 덧붙입니다. 또한 도플라밍고 역시 어이 버기 이대로 물러설 거냐, 차라리 세계정부를 무너뜨린 뒤 밀짚모자 녀석과 다시 결판을 짓는 건 어떤가 라고 말하며 세계정부를 공격하자는 스탠스를 취합니다. 크로커다일, 모리아, 도플라밍고가 일제히 마르코와 손을 잡고 세계정부를 공격하자는 스탠스를 취하자 버기 역시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지금 몰아붙이면 크로스길드를 아군으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버기 이 녀석은 오래전부터 재물과 보물에 관심이 많았지, 만약 이번에 우리를 도와준다면 아버지가 오랫동안 축적한 보물의 일부를 너에게 떼어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돈이라면 지금도 넘친다고 라고 말하며 겉으로는 돈을 밝히지 않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버기의 표정 변화를 읽어냈고, 아버지는 오래전 록세적단 출신이었다요이, 그리고 아버지는 록세적단이 와이 된 이후 어째서인지 캡틴 존의 보물을 손에 넣게 되었지, 하지만 보물에 관심이 없었던 아버지는 캡틴 존의 보물을 자신의 고향 스핑크스 섬에 짱박아 놨지요이, 우리를 도와 어인섬을 지킨다면 캡틴 존의 보물을 너에게 넘기겠다요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오래전부터 캡틴 존의 보물을 쫓았기에 마르코의 제안을 거부할 수 없었고, 버기는 보물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다, 나는 매의 눈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녀석을 이용하는 거라고, 어인섬을 지키는 게 세계정부를 위협하는 거라면 이번만큼은 어쩔 수 없이 이 녀석을 돕도록 하지 라고 말하며 마르코를 도와 어인섬을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웃음을 지으며 잘 생각했다 요이, 시간이 없으니 모든 병력을 움직일 순 없고 너희 주요 간부만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한 뒤 버기를 낚아챈 뒤 곧바로 신흰수염 해적단이 있는 곳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 모리아, 도플라밍고 역시 마르코와 버기를 따라갑니다. 마르코가 포섭한 지원군의 정체가 크로스길드로 밝혀졌고 마르코는 어인섬 상공을 바라보며 슬슬 나타날 때가 됐는데요. 저들은 소수정의 이기에 특수 선박을 제작하여 이곳으로 오기로 했다. 설마 안 올 리는 없을 테고 라고 중얼거렸고 쌍디는 지원군의 정체가 설마 아니 크로스길드일 줄이야. 매의 눈이 없는 건 아쉽다만 그래도 그들이라면 분명 큰 전력이 될 테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어인섬의 상공에서 크로스길드의 졸리로저가 그려진 소형 선박이 나타났고 버기는 확성기를 사용하여 어이 세계 정부 녀석들아, 신세계의 사왕 버기님이 나타났다. 지금이라도 도망치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라고 소리쳤고 버기의 실질 실력을 알 리 없는 일반 해병들과 사이퍼 볼 요원들은 독려하는 모습을 보이며 차 사왕이 나타났다. 설마 매의 눈의 복수를 위해서 비록 밀지모자에게는 패배했지만 광대버기는 빨간머리 샹크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자라고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갈릭 역시 조금은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성가신 녀석이 나타났구만. 저 녀석 역시 나의 아들 샹크스와 마찬가지로 전 해적왕 로저의 배에서 견습을 마치며 칠무회를 거쳐 사왕이 된 남자. 저 녀석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강자겠지 라고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피터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명성에 겁먹으며 사기를 잃는 것이 가장 멍청한 짓이지 크로스길드가 나타났다고 해서 바뀐 건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한 뒤 갈링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고 어인섬에서 세계정부와 해적연합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갈링이 공격 명령을 내린 이후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고 무수히 많은 수의 해군과 사이퍼폴 요원이 특수 제작된 잠수함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쌍디는 이를 보며 담배를 피며 후 많이도 끌고 오셨구만. 루피나 마리모검사 녀석이 있었다면 편했겠군. 회황색 팩이 한 방이면 청소가 되었을 테니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세세열매 모델 불사조를 사용하며 불사조의 형태로 변신한 이후 크하하하 니 말을 들으니 아버지나 에이스가 그립구만 요이 라고 말한 뒤 곧바로 해군을 향하여 날아갑니다. 그리고 쌍디 역시 마리드 잠브를 사용하였고 쌍디의 발에는 검은색 불꽃이 타올랐고 푸지토라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쌍디의 기척을 느끼며 기이한 악마의 힘을 다루는 남자 제2의 정상결전에서 맞붙었던 검은 다리가 이곳에 있군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순식간에 월보를 사용하여 공중에 떠올랐고 해군들은 쌍디를 발견하며 밀짚모자일 땅이 양날개 검은 다리 쌍디다. 저 녀석이 해적연합의 핵심일터. 저 녀석을 잡으면 전쟁은 끝난다 라고 소리치며 쌍디를 향하여 포탄과 총을 발포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쌍디는 혈통인자를 발현하며 해군들의 포격을 맞았음에도 생식이조차 나지 않았고 쌍디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곧바로 하강한 뒤 악마 요리 데모니오를 사용하여 무수히 많은 수의 해군과 사이퍼폴 요원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갈링이 나타났고 갈링은 폐황색 필기가 실린 참격을 사용하여 쌍디를 멀리 날려버립니다. 쌍디는 갈링의 공격을 허용하며 충격을 입으면 멀리 날아갔으나 찰나의 순간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며 갈링의 공격을 읽어내며 데미지를 최소화시켰고 갈링의 공격을 버텨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혈통인자가 발현되며 쌍디의 상처가 자동으로 치유되기 시작하였고 갈링은 이를 보며 오 신기한 능력을 가졌군 분명 비능력자라고 들었는데 라고 말했고 쌍디는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이 기습이라니 정면으로 맞붙는 건 자신 없었나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갈링은 웃음을 지으며 정정당당한 대결 따윈 이 바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네 역사는 오직 승자만을 기억할 뿐이지 라고 말한 뒤 자신의 검 크레센트 소드의 폐양색 폐기를 휘감은 이후 폐양색 폐기와 참격을 동시에 방출하며 쌍디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마리드 잠브를 사용하여 자신의 발의 불꽃을 극대화하며 갈링의 공격을 막아서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신의 기사단 부사령관 이오가 쌍디의 뒤에서 나타났고 이오는 곧바로 쌍디를 붙잡아버립니다. 그리고 쌍디의 모든 신경은 갈링에게 집중되어 있었기에 쌍디는 차마 이오가 접근하는 걸 눈치채지 못했고 쌍디는 결국 이오에게 붙잡히며 갈링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며 갈링의 공격을 정통으로 허용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피를 토하며 멀리 날아갔고 갈링은 전투력만큼은 세계의 정상에 올랐으나 아직은 확실히 경험이 부족한 애송이군 이라고 말했고 이오는 방심하지 말라고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다시 일어나며 정정당당까진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만 이거 원 신의 기사단이라는 녀석들이 이 정도로 더티하게 싸우다니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고 쌍디와 신의 기사단의 2차전이 시작됩니다. 한편 피터는 잠수함 내부에서 상황을 읽고 있었고 무언가 불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는 이상 어쩌면 세계정부가 패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르코 조즈 비스타는 무수히 많은 전쟁을 치러온 베테랑답게 순식간에 전장을 휘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바다 속이라 그런지 능력이 잘 안 써지는구만 요이 라고 말했고 조즈 역시 공감하는 표정을
웃음을 지으며 왜인지 굼떠진 느낌이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지타는 웃음을 지으며 와하하하 나는 전혀 문제없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르코 조주 비지타는 순식간에 파시피스타 마크3를 포함한 해군 사이퍼4를 쓰러뜨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해군 장교 한 명은 역시 흰 수염과 함께 수십 년간 바다를 호령한 강자들인가 평범한 전력으로는 막아서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검은색 폐기를 통하여 이를 느낀 후지토라는 아무래도 제가 나서야 될 것 같군요. 더 이상 방관한다면 해군 측의 피해는 커질 터 이곳은 바닷속이라 운석을 불러오지 못한다는 게 아쉽군요 라고 말한 뒤 중력도를 사용하여 마르코 조주 비스타의 주변의 중력을 통제하는 듯 성공하였고 잠시나마 마르코 조주 비스타의 진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후지토라를 바라보며 해군본부 대장 후지토라 저 녀석의 능력은 변수가 될지도 모른다요이 저 녀석을 홀드하는 것보단 빠르게 처리하는 게 낫겠지 조주 비스타 약 10년 만에 협공이다 라고 말했고 조주는 웃음을 지으며 제 아무리 해군본부 대장이라 할지라도 우리 셋을 동시에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할 터 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냈고 비스타 역시 자신의 검을 바라보며 검사로서 다인전을 별로 하고 싶지 않다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체면보다는 실리를 따져야겠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해군들에게 저 셋은 제가 맡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인섬의 중심부로 향하여 용궁왕국의 공주를 확보하십시오 라고 말했고 해군들은 일제히 용궁왕국 쪽으로 뛰어갑니다. 마르코는 용궁왕국 쪽으로 향하는 해군과 파시비스타를 바라보며 용궁왕국의 병력이 해군 측에 비해 크게 열세하다고 판단하였고 조조에게 조조 용궁왕국 쪽으로 지원을 가라요이 후지토라를 먼저 처리하려 했는데 용궁왕국 쪽이 시급한 것 같구만 저쪽에 징배가 있었군 조조 저곳은 징배에게 맡겨두고 원래대로의 계획대로 간다요이 라고 말했고 조조는 나 참 갈팡질팡하는구만 마르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징배는 마르코 조조 비스타를 바라보며 이곳 용궁왕국의 입구는 내가 맡겠네 자네들에게는 해군대장 후지토라를 맡기겠네 라고 말합니다. 한편 쌍디 역시 갈링 2호와 혈투를 벌이고 있었고 쌍디는 신의 기사단의 최고 전력 2명을 상대로도 꽤나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크로스 길드의 잠수함이 어인섬에 완전히 상륙했고 버기, 모리아, 크로커다일, 도플라밍고 역시 곧바로 전투에 참전하였고 순식간에 분위기가 기울어가기 시작하며 해적연합 측의 사기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라오시는 어인섬을 위해 외부인들도 저렇게 열심히 싸우는데 우리 어인족들 역시 질 수는 없습니다. 모두 목숨을 걸고 세계정부를 물리칩시다 라고 소리쫓고 시라우시는 평범한 인어가 아닌 고대병기 포세이돈이었기에 시라우시의 연설은 어인들의 심금을 울렸고 어인들 역시 각오를 보이며 전장에 투입됩니다. 그리고 상황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오로성 피터는 심기가 불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벌레들이 감히 발악해도 소용없다는 걸 모르는 건가 그렇다면 저 녀석들에게 가르쳐주는 수밖에 감히 세계정부에 대항한 대가가 무엇인지 말이야 라고 말한 이후 피터 역시 어인섬의 모습을 드러내며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리고 피터가 나타나며 어인섬의 중심에 거대한 마법 증가 같은 것이 나타났고 이미 제2의 정상전에서 오로성과 대치한 경험이 있는 쌍디는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오로성이 나타난 건가 젠장 신의 기사단만으로도 벅찬데 말이야 라고 말했고 갈링은 곧바로 무릎을 꿇으며 별이 강림했나이까 라고 말했고 샌드웜의 형태를 한 피터가 전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피터는 고대병기 포세이돈 인어공주 시라우시를 생포하고 어인섬의 모든 생명을 불살라라 라고 명령하였고 해군들은 마치 세뇌당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더욱 난폭하게 공격을 시도하며 용궁왕국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피터가 본격적으로 전쟁에 참전하기 이전 크로스길드의 간부들은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전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터가 등장하며 이들 역시 제2의 정상결전 막바지에 세계정부 최후의 전력의 강함을 몸으로 느꼈기에 자칫하면 자신들이 패배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며 이들 역시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물속이라 영 찜찜한데 뭐 어쩔 수 없나 라고 말한 뒤 사막의 보검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해군들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도플라미고는 웃음을 지으며 투투툿 불평불만하지 말라고 악어자식아 모래만 특별히 힘든 게 아니라고 악마의 울면 능력자는 모두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을 거다 라고 말한 뒤 공중으로 날아올라 오색실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사이퍼폴 요원들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모리아는 히히히히 하루종일 싸워대는구만 불평할 시간에 한 놈이라도 더 잡으라고 지금 나타난 오로성은 너무나도 위험한 녀석이라고 라고 소리친 뒤 그림자 그림자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쓰러진 해군 해적 사이퍼폴 요원들을 좀비 병사로 부활시켜 해군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버기는 피터를 보며 조금은 겁을 먹은 듯한 모습을 보이며 젠장 오로성이 직접 나타날지 누가 알았겠냐고 이럴 때 매의 눈만 있었다면 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해군 준장 사우스포가 나타나 사왕 광대버기는 내가 잡는다 아무리 사왕이라고 해도 완벽히 방심한 상황 넌 끝이다 라고 말한 뒤 자신의 칼을 사용하여 버기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하지만 버기는 동강동강 열매 능력자였기에 잠격 따
따윈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버기는 목과 몸이 분리된 채로 동황동황 열매의 능력의 각성을 활용하여 곧바로 사우스포의 칼을 두동강 내버립니다. 그리고 버기는 사우스포의 안면에 특제 버기탄을 쏴버렸고 사우스포는 충격을 입으며 쓰러집니다.